유인포 어디다 놨니? 구경이라도 시켜줘. 근데 왜 너고 빠는 유니폼? 아 너무 예뻐! 뭐라고? 왜 너고 빠는 유니폼 줘요? 누가? 너고 빠. 아, 너무 예쁘다. 나중에 사인이라도 받아줄 수 있으면. 차별해 왜? 왜 넉살이랑? 너무 예뻐. 어 안 보이네? 아 너무 예쁘다. 이거 어디서 팔아? 우리나라에서는? 이거 하나 해야겠는데. 아니 너무 예쁘지 않아? 너무 예뻐. 넉살은 계약금 차원에서. 너무 예쁘다. 안 아픈다. 회색이어가지고 이런 컬러만 있으면 환장해 봐. 너무 예쁘다. 이게 다야? 와 이거 또 예뻐. 너무 빨리 없다. 진짜 예쁘다. 어디에 넉살 씻고? 이게 넉살 거야? 아니 이건 청취자 거. 넉살도 유니폼 줘? 세 개 다 청취자 거야. 넉살은 왜 주는 거야? 계약금. 넉살이 뭔데? 어머. 넉살 나와. 이거는 하나인 거 맞죠? 응. 넉살. 당신 뭔데? 결혼식. 유니폼도 받아. 결혼식을 못 갔으니까. 아. 수긍. 빠르게 수긍. 그럼 몇 벌이라도 더 갖다 줘야지. 이 넉살은 좋구나. 좋겠다. 아주 좋겠어. 이제 못 나가겠네, 베테. 이 정도로 사랑받는데 나가면 안 되지. 이렇게 나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, 오빠. 쓰레기 되는 거지. 뭐야? 유니폼을 몇 개나 받고 그러니까, 사인까지 받고. 이제부터는 이제는 뭐 종신이지. 그러니까 이게 종신이야. 게다가 사인 그렇게 받기 힘들다는 어? 선수도 유니폼에다가 다 해주고. 70년 계약이지, 70년. 나랑 나 같으면 지금 뭐 들어올 때부터 절하면서 들어왔어. 트래쉬야, 트래쉬. 이제 가면은. 먹으면서 막. 나는. 좋겠다. 근데 이번에 또 유니폼 또 선물 받았네. 한 10년 연장되나? 종신형. 80. 종신형. 종신형. 야, 요즘 오빠가 그 아르헨티나 유니폼 사준 거 아직도 입고 있는데, 열심히. 입나? 넉살은? 아, 아까워서 넉살은 못 입지, 사인해주는데. 근데 저런 그냥 유니폼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, 저것도 나중에 사인 받아줘야지. 오빠, 너무 게스트 차별하는 거 아니야? 여긴 하드락 티고, 하드락 티고 사인 유니폼이고. 하드락 나도 사인 유니폼. 하드락 티에 사인. 하드락 1호점에서 사온 거라니까. 나 사장님 사인이라도. 하드락이 언제쯤에 너가 제일 나빠! 하드락 사장님 사인을 받아서 선물하라고? 사장님 거라도. 케인 가능이냐고. 케인은 여러분들이는 나니까. 케인 건 안 되니까 여러분한테 드린다. 케인 내가 마킹한 거야, 내가. 거기 바이른 매장 가면은 토마스 밀러, 키미히 뭐 이런 바이른 미넨 완전 그 레전드급 붙박이들은 있구나. 마킹대에서 파는 것들이 이미 걸려 다 남아 있는데 김민재 건 아예 없어. 나오면 아침에 다 팔려. 아. 그래서 계산할 때 마킹할 거야? 물어봐. 그러면 아 마킹 예. 근데 한국 사람이면 그냥 민재 물어봐. 민재. 민재. 그러면 민재 세 개? 뭐 이래서 내가 아 민재 요거 민재 하나는 케인. 그랬더니 케인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케인 아직 확 오피셜도 안 났는데 케인이어서 케인. 두 번 케인 그래가지고. 좋겠다. 여러분들 진짜 부럽네요. 여러분들 이제 베텐을 떠나시면 안 되겠다.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된 거 있었어. 케인이 와가지고 괜히 헬이라고 하면은 망하는 거지. 에이 케인이지. 아. 설마. 헬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. 설마. 모르는 거지. 갑자기? 김민재도 킴이라고 할 수도 있었던 거고. 킴. 민재로 했으니까.
부럽다. 여러분 부럽다. 와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 에이씨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. 이거 우유랑 먹으면 진짜 콩소스 들어가는데. 여러분 안녕.